네, 김병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취재한 거 좀 얘기해. 촛불부터 얘기하실까요? 오, 나오네요. 네, 네 바로 나오네요. 네. 영상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네. 트럭.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어김없이. 네. 또 이번 토요일은 또 전국 집중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제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네.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좀 답답했던 상황은 실제로 저도 나가봤는데 네. 예. 경찰이 차선을 더 이상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많은 시민들이 꽉 차갖고 네.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시민들보다 네. 인도와 그 다음에 인도 안쪽의 골목 그 다음에 예. 프라자 호텔 뒤쪽으로 먹자거리에 네. 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민들이 사실상 도로로 나와서 같이 집회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찰이 의도적으로 막았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촛불 행동 집회 행보에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열어달라, 열어달라. 막 회유도 하고 좋게 네. 말도 하고 화도 내고 했는데 안 열어주더라고요. 결국엔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민들이 펜스를 밀더라고요. 보니까. 네, 막 답답하니까 미시는 분도 네.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더 이상 차선을 내주지 않고 모인 뭐 주최 측 추산 몇 명, 뭐 경찰 측 추산 몇 명 했을 때 축소하기 위한 뭐 그런 술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밀어시켰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 네. 독립군가가 나왔잖아요. 네. 나가 하는데 네. 막 그냥 그 시민들 보니까 다 피가 끓으시더라고. 그렇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일본을 막은 거 아닙니까? 만주에서 네. 간도 지역에서 북간도, 서간도, 압록강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네. 그 봉오동전 투영화 보셨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그게 그거거든요. 네. 그 독립군가거든요. 네. 그게 막 나가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막 얼굴을 보니까 제가 다 피가 끓어 있더라고요. 네. 답답한 예. 예, 그런 또 심정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집회가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는 네. 뭐 좌우 중도 뭐 보수 진보 연합도 또 행사가 잠깐 있었고요. 예. 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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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나서 네. 다시 돌아왔을 때 남아 있는 이제 시민들 중에 몇몇은 예, 저렇게 좌우 중도 예. 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예, 이렇게 저희 서울의 소리 집회 차량을 이용을 해서 네. 네, 좌우 중도 진보 이렇게 네. 지표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진근 소장과 변희재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좌우란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좌라 그러면은 이게 좌익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좌우 중도 진보 뭐 진보 보수 차라리. 진보 보수 다 이게 서로 예, 평화를 사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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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지표장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왜 자꾸만 쓰느냐. 그렇죠. 좌랑 너무 좌랑 우랑 너무 나누는 것도 그렇죠. 그 해방 후의 얘기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네. 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이거 얘기 좀 해야죠. 이야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네, 보수 언론이죠. 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똑같이 예, 윤석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자위대 사열을 받아서 그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가짜 뉴스가 안 저희. 네. 국빈이면 국빈이지 국빈급 뭐 또는 사실상 국빈급 또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고 있지만 거짓말도 저런 거짓말을 하나 도대체 네. 사실상은 그냥 실무 방문이라고 네. 하죠. 네. 실무 방문으로 그쳤던 이제 그런 방문이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네. YTN 인수를 라디오는 조선일보 해라, 네. TV는 동아일보 해라 막 그러니까 네. 먹잇감을 주니까. 서로 그냥 충성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본 언론인 지시통신에 의하면은 네.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회담에 참여했던 일본 고위 관료들을 네. 이제 언론들이 많이 접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로 딴 내용 중에 나온 얘긴데. 예. 우리나라 여당의 고위 관료가 일본 자민당의 유력자를 만나서 기시다가 사과를 표명하는 제스처라도 이야기를 좀 해달라. DJ 오부치 선언에 네. 대해서 그 같이 뭐, 사실 사과해라. 그걸 계승한다는 말만이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죠. 구걸한 네. 거죠, 완전히. 네, 완전히 바보 취급당한 거고요. 예. 아,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일본이 외국 요인을 맞이했을 때 방법을 소개하는 네, 네. 일본 니테라 뉴스에서 나온 이제 네. 그 자료 화면인데요. 자, 저 피라미드 맨 위에 보면 국빈급이고 그 다음에 공빈급,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맨 위는 이제 1등급 뭐 다른 나라의 국왕이나 대통령급이 왔을 때 국빈으로 대우한다라는 거고요. 요즘도 대통령급 아니에요? 대통령급이죠. 예, 하여튼 예. 그리고 2등급은 총리급, 공빈이고요. 그다음에 3등급은 이제 장관급, 4등급은 4등급은 차관급인데 네. 사실상 윤석열은 이번에 차관급 대우를 받고 온 것입니다. 아, 진짜 쪽팔렸던 일이다. 네, 굉장히 이제 창피한 일인데. 진짜 예, 예. 예, 국빈 그 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실무급으로 그걸 오므라이스나 먹고 와라 그렇게 된 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밝혀지니까는 조선일보가 냈던 그 기사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도 창피했구만. 네, 굉장히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 일본을 방문했을 때 네. 어떤 대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일왕이 접견을 했죠. 맞아요. 만찬도 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일왕 접견하고 만찬을 했었고 이명박이 갔을 때 일왕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이건 예방한 겁니다. 아, 예방했어. 가서 자기가 만나달라고 예방을 한 거죠. 그래도 만나줬어. 그렇죠. 만나주긴 했죠. 뭔가 뭐 딜이 있었겠죠. 그때도 뭐 잠시만 기다려달라. 뭐 독도 문제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역시 또 그때 만찬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윤석열이 일본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 왼쪽에 세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세 명이 차관급입니다.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 아주 그냥 예. 뭐 하수로 보는구만.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진짜 예, 하대를 받고 온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무슨 한일각의 미래가 나오고? 그 미래는 이제 일본이 원하는 미래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예.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우리 일본이 우위에 있고 한국은 일본의 이제 하위에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겠죠. 식민지배 합법이라는 네. 걸 수용했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네. 기특해요.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얼마나 지금 윤석열을 하대하고 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자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언론들이. 예. 우측에 보시면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윤 씨. 네. 윤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윤 씨가 왔다 간 거야? 네. 윤 씨가 왔다 갔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다른 언론에서도 다음 사진이요. 네. 예. 지금 보시면은 빨간 안에 보시면은. 예. 윤 씨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계속적으로. 다 윤 씨라고 그러구만. 윤 씨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대하는 뭐. 역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싶어요, 진짜. 뭐 상대방 나라의 대통령을 윤 씨라고 한다는 건 뭐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또 뭐 윤석열 씨라고 우리가 그러면 또 대통령이셔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네. 그 망노동판에서 서로 부를 때 어이 윤 씨, 김 씨, 뭐 이 씨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만 붙여 갖고. 네, 굉장히 하대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윤석열이 갔다가 일본 갔다 온 뒤에 네. 일본의 언론들 중에서도 약간 뭐 이렇게 가십거리를 네. 이제 취급하는 그러한 언론들에서 보면은 네. 이 오므라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128년 된 레스토랑에서 이제 먹은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128년 전이면 1890원이 을미사변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뭐 하나의 뭐 제스처였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지만. 오므라이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윤석열이 어릴 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윤석열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일본 음식은 우동과 뭐 장어덮밥이거든요. 오므라이스 말은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의 옛 연인인 예, 김범수 옛 그 뭐 뭐죠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이 오므라이스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므라이스를 가지고 비하하는 김건희가 그러니까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다 그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김건희 옛 연인인 김범수가 좋아하는 거를 윤석열한테 선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빚
여순을 먹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 얘기들이 예, 그냥 예. 루머도 예,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시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대하면서 기시다는 5%나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네, 윤씨 덕분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밀 복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미소를 띄우고 있지만 뱃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하대받으면서 일본이랑 우호 관계를 가져야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 아 진짜. 진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진짜 뭐 당연히 바로 돌려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던 이 친일파 세력들은 전부 척결하거나 다 법적 처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씨. 예. 네. 윤 씨.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 언론에서 윤 씨. 네. 윤 씨가 왔다 갔다. 네. 윤 씨가 와서 많은 선물을 주고 오므라이스 먹고 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쪽팔려갖고 지금까지 더 이상 그만 얘기하죠. 예. 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말이죠. 그래도.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김성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